재벌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항상 이렇게 평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유를 좀 즐기곤 해요.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커피님을 제가 또 이제 여기 레인지로버로 끌고 왔는데. 뭐가 있나요? 아니 뭐 다 찍었잖아요. 찍을 거 없잖아요. 새로 나온 차들이 없을 텐데. 네, 아니 고기 먹으러 왔어요. 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뭐죠? 출고기죠. 아, 출고기. 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출고기 아니겠습니까? 아, 따라오세요. 설마? 드디어 벌써 드림카를 벌써 겟?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요 레인지로버. 크, 요 레인지로버. 아, 출고하고 싶어요. 어, 죄송합니다. 오늘 이 레인지로버 출고는 아니고요. 아, 레인지로버. 그거 막 만지시면 안 됩니다. 어, 대리님. 네. 저한테 이러시기에요? 출고할 차가 어떤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드디어 레인지로버 이제 스포츠를 출고하러 왔는데, 아, 요거는 전시돼 있는 차고, 저 바깥에 우리의 출고된 차가 와 있잖아요. 빨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야, 진짜 너무 이쁘다. 일단 뭐 그 키 좀 주세요. 키. 키요? 네, 네. 키 여기 있습니다. 뭐 앉으시죠? 저한테요? 아, 항상 이렇게 뻥카를 치네. 제 차를 출고를 한 거 아니고 우리 호피디님의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출고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디펜더 뽑지 않았어요? 네네. 그 디펜더는 어쩌고 또 레인지로버 스포츠예요? 랜드로버 차량들 너무 좋아해서. 네. 사실은 이것저것 다 타보고 싶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우선은 대기를 혹시 몰라서 레인지로버랑 포츠랑 계약을 미리 다 넣어놓긴 했죠. 근데 왜 스포츠를 뽑았어요? 보고가 먼저 연락이 왔는데. 네. 돈이 안 돼서. 아, 돈이 없어서. 견적 내다 보니까 이자가 얼마였죠? 이자가 꽤 높더라고요. 거의 한 막 5천 넘어가죠, 이자만. 아,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4천, 5천? 지금 요즘 금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호피디님이 뽑은 이 레인지로버가 레인지로버 스포츠 오토바이오그래피거든요. 요것만 해도 가격 1억 6천이에요. 근데 돈이 그렇게 다 어디서 나세요? 재벌TV에서 받고 있잖아요. 아, 제가 드린 게 열정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열정으로 사신 거예요? 열정으로 샀죠. 아, 열정으로? 열정으로. 제가 드린 게 열정페이밖에 없던 것 같은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대박. 아, 오늘 출고한다고 그렇게 입고 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원래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네. 미팅을 하다가 급하게 출고가 됐다 그래서. 아, 그 디펜더는 파란 거예요, 그러면? 정말 조용하고 괜찮은 차예요. 정리를 하고 차량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쑥스러운데 그만 찍으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만 치세요. 아, 알겠어요. 아, 근데 저는 이 아까 레인지로버 앞모습 보다가. 네. 이 스포츠 앞모습을 봐도 너무 괜찮은데요? 잘 뽑은 것 같은데요, 되게? 왜냐면 디자인이. 네. 그 제가 전 세대 레인지로버 스포츠 HSE. 네, 네. 모델이라는 걸 탔었거든요. 아, 맞아. 예전에 탄 거 봤어요, 레인지로버. 네. 스포츠. 처음에 봤을 때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닥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네. 변화가 많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 밑부분 있죠. 네. 뭔가 사제로 립을 달아놓은 듯한 느낌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 튜닝된 차들을 올려놓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 구릿빛 있잖아요, 보이나요? 이런 포인트 준 게 너무나 이뻐요. 저는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그러니까 디자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레인지로버보다는 더 이뻐요. 야, 이 눈빛 강렬하네요, 진짜. 이게 바로 그 레인지로버의 눈빛 아닙니까, 이쪽이? 오, 39. 19, 29, 39. 앞에도 있는데, 49. 아, 49요, 49? 그리고 레인지로버에 비해 이런 게 좀 더 얄쌍하잖아요, 그릴이랑 이런 게. 아, 그러네요. 여러분들, 요 눈빛이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호피님,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스포츠랑 레인지로버 숏바디 있죠? 그거랑 휠베이스가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실내 타면은 별 다를 게 없어요. 뭐가 다른지 알아요? 가격이 다르죠. 가격. 아, 열정이 부족하잖아요. 열정을 더 냈어야 레인지로버 사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요 차 오토바이오그래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휠 색깔이 바뀌었네요. 아, 확실히 근데 요게 오토바이오그래피를 나타내주니까. 네. 일반 HSE 사는 분들도 요런 색으로 좀 많이 도색할 것 같지 않아요? 전체 블랙이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여기 피날레도 들어가 있네요. 피날레. 아, 이거 피날레 타이어가 딱 따로 들어가 있네. 이거 고급 타이어잖아요, 또. 네네. 아, 근데 요 차급에 요 22인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잘 어울리네. 아, 그리고 저는 이 스포츠가 좀 멋있는 게 뭔지 알아요? 요쪽이. 네. 몸통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요 필러가 되게 짧단 말이에요. 네. 여기 되게 큰 막 백설기 있죠. 백설기에다 뚜껑 하나 달아놓은 느낌? 요런 느낌이에요. 요 정도의 창문이 달려있다 보니까 뭔가 SUV 느낌 나는데. 오토바이오그래피잖아요. 뚜껑이 아예 이 색으로 나와버리네요. 원래 보통 다 이거를 랩핑들을 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랩핑할 돈을 굳었네, 많이. 이쪽 부분이 레인지로버에 비해서 훨씬 스포티하잖아요. 이 뚱뚱한 느낌. 네네. 스포츠를 정말 잘 뽑긴 했어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트렁크를. 오, 이거, 아, 지금 처음 봤네? 뭐야, 오. 그렇게 많이 챙겨줬지? 선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네. 출고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넣어줬던 딜러분들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기는 해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레인지로버랑 다른 게, 그건. 네. 이제 두 단으로 열리잖아요, 이렇게. 아, 그쵸, 그쵸. 얘는 이제 한 단으로 딱 열리네, 이렇게. 그러네요. 근데 요 흰색에, 이렇게 뭔가, 검은색은 아니지만 살짝 뭐라 그러죠? 메탈 색깔? 네네. 티타늄 그레이 같은 색깔? 아, 그러네요. 요런 색깔이 들어가니까 좀 더 세련된 느낌이 확실히 나고요. 그리고 요게 마치 그 BMW에서 보던 그런 테일라이트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등이 돼 있어요. 그래도 제가 또 칭찬할 거 하나 있죠. SUV는 모름지기로 와이프를 숨겨야 된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 와이프인데 와이프라 그랬다. 네. 아, 말을 잘못했다. 여기 숨어져 있어야 딱 이게 뭔가 이 매끈한 느낌 나잖아요. 아, 근데 요건 안테나 맞네. 여기에 카메라가 하나 달려있네요. CCTV 하나 달려있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요 차 뒤에서 이상한지 못 하겠네. 아,
아, 이게 이제 플러시 도어 타입으로 이제 숨어졌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 잘못 잡으면 손기잖아요, 알죠? 네. 자, 이제 실내를 따라라라따 두회전 랜드로버. 야, 열대 묵직하다. 야. 아, 이게 진짜 저 이 느낌 너무 부럽거든요. 오 마이 갓.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탄시타 아닙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그쵸. 이게 지금은 캐러웨이? 캐러웨이라고 브라운, 약간 예전보다는 톤다운이 좀 되는 느낌이에요. 네. 어, 일단 요 문쪽 보시면은, 아, 이게 그 레인지로버 가죽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아, 여기는 이제 그 패브릭이 들어갔네. 아, 그러네. 네. 이게 원래 가죽 냄새가 또 죽음이거든요. 새 차 샀을 때 우리가 가죽 냄새 취하잖아요. 네네. 여러분, 새 차 사면 절대 방향제 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가죽 냄새 그래도 1개월은 즐겨야죠. 아, 근데 고만 맡으면 안 될까요? 아, 네. 달 없어지지 않을까? 아, 달 없어질까봐? 네. 생각보다 이런 거 또 아끼네요. 관심 없는 척 하다가. 와, 그 요 도어 쪽이 진짜 휘황찬란하다. 네, 뭔가 정돈된 듯 하면서 고급진 느낌. 독일 브랜드는 고급진 느낌보다 화려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야, 얘는 근데 정돈되면서 고급진 느낌을 확 주고요. 야, 어, 잠깐만. 요. 오늘 작업합니다, 이거. 아, 발판 작업? 네네. 와, 프리님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차가지고 네네. 전국 남자 중에 허리 제일 안 좋지 않아요? 제가요? 아닌가요? 아니, 반대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 반대예요? 엄청 강해요? 상위... 아, 상위예요? 5%? 아닌가? 상위 5%예요? 레인지로버만큼 푹신하진 않지만 와, 진짜 푹신하다. 여러분들, 이야, 이거만 타도 여기 차에도 또 에어 서스펜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 시트 합쳐지면은 레인지로버 부끄럽지 않겠어요. 일단 저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27에 14km. 야, 진정한 새 차다. 이건 거의 지금 몰지 않았다는 뜻인데 핸들 모양은 좀 다르네요. 레인지로버랑. 레인지로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H자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아, 그러네요. 스포츠다 보니까 요 밑에 모양까지 다 나와 있고 버튼 이게 레인지로버랑 저기 하이그로시가 좀 더 많이 들어간 모습이 보이네. 이쪽이 다 레인지로버 뭔가 우드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 네. 가죽이랑. 근데 이런 데 아시죠? 오토바이오그래피라서 가죽 더 많이 들어간 거. 그리고 요 천장. 지드래곤 스웨드. 그렇죠. 스웨드. 일반은 스웨이드가 안 들어갔는데 이거 오토바이오그래피라 이쪽에 이제 스웨이드가 다 들어갔어요. 아, 이거 비닐 한 번만 이거 한쪽만 좀 뜯어봐도 돼요? 아니 좀 이따가. 아, 좀 이따. 네네네. 네, 아직 안 돼. 아, 이거 보시다. 이거 스티커 정도만. 우선 거기까지는 좀 냅두면 안 될까요? 아, 이거 그 뜯는 맛에 또 하는 건데. 아, 이거 그렇죠. 이거 또 차주가 뜯어야 되죠. 네. 미안합니다. 저 그냥 이렇게 이불 정도만 더 볼게요. 이렇게. 차 볼 때 네. 앰비언트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간접 조명 같은 거를 네. 가죽 소재 마감 이런 것들이 너무 괜찮아서 네. 아까 그 카메라가 이거다. 백미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유리로 나왔다가 이렇게. 아, 후방 카메라 같이 나오네요. 네, 화질 좋네. 그래요? 이쪽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여기에도 이제 레인지로버처럼 이게 싹 다 나오고요. 화질도 괜찮아요. 평상시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되겠네. 네, 뒤에가 잘 보이네요, 되게.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제일 칭찬한 게 티맥 그냥 이렇게. 아... 핸드폰 연결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요거만 보면은 그냥 뭐 초대용 화면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13.1인치인가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요걸로도 좀 TV 같은 거 보고 하면은 부럽다요. 열정으로만 이걸 살 수 있다니. 전 열정이 부족한가 봐요. 그리고 기어노브랑 이런 거만 조금 레인지로버랑 다르고 나머지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자, 이제 뒷좌석으로 가시죠. 아, 근데 제빨님 설명을 좀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왜요? 저도 네. 이제 딜러님한테 사용 설명법도 좀 듣고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일단 딜러님한테 이 차 좀 설명법이라든지 우리 또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잖아요. 네네. 아, 김도현 대리님. 아, 저 그 더글로리 잘 봤어요. 송혜교 남친으로 나오던데. 네네. 일단은 디펜더를 타셨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점이나 뭐 추가된 점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차는 오토바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 중에 마사지 중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대리님, 근데 네. 왼손 왜 그래요? 제 운동하다가 살짝 다쳐서. 아, 그 혼자서 무리하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혼자 무리한 건 아니죠? 하필 또 왼손이라서? 네. 우선 마사지 강도를 한번 해드릴까요? 네. 아, 이게 강인가요? 네, 제일 강한 5단계. 전에 그 요 전 모델 그 레인지로버 보그 있잖아요. 네네. 그거보다는 조금 강도가 조금 더 센 것 같기는 해요. 강도도 이제 세지긴 했지만 네. 기능 같은 게 좀 많이 추가가 돼서. 그러네요. 이 스탑앤고 기능을 이제 켜고 끌 때 네. 이 외부에 버튼이 없어요. 맞아요. 이거 많이 헷갈렸었어요. 네. 아, 모니터로 다 들어가야 돼요? 네, 무조건 모니터로 들어가셔야 돼서 차량 모양 네. 들어가시면 주행이라고 보이시죠. 네. 아, 이걸로 다 조절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나요? 네, 활성화되어 있는 색깔이 들어와야 시동이 안 꺼집니다. 아, 네. 오토홀드는 사실 활성화 시켜놓고 시동을 끄더라도 계속 돼요. 다만 이 스탑앤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시동 끄는 경우에는 재활성 해주셔야 되고 오토홀드 여기서 만약에 활성화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네네. 비활성화 상태에서 멈췄을 때 홀드 기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깊게 꾹 두 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드림, 저는 이거 있죠. 요게 제로래요. 요거 그 에어컨 끼고 키고 하고 막 통풍 시트 키고 이거 있잖아요. 우리 호피디님은 또 옛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또 되게 이런 거랑 뭐 모니터 막 다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물리 버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물리 버튼. 물리 버튼의 왕. 딱 이 송풍
친구 작동하는 거는 대부분 모든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네. 작동하는 거는 그냥 돌리셔도 되고요. 아, 아니면 네네. 눌러주셔도 돼요. 근데 누른 상태부터가 이제 어떤 게 시작되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네. 지금은 이 온열 시트, 뭐 포키트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온도로 바꾸겠다라고 네. 하면 요거를 내 쪽으로 당깁니다. 아, 한번 위로. 네. 네. 그럼 바람 세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면 네. 온도가 나옵니다. 아,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 기능을 끄시려고 한다라고 네. 하면 다시 당겨주세요.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다 안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물어보거든요. 아, 제가 아까 그 레인지로랑 휠베이스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아, 뒷좌석 공간 괜찮네. 솔직히 근데 레인지로만큼 편하지는 않은데 이것도 충분히 탈만하고 뒷좌석에 뭐 안 태우잖아요. 못 아, 태워요? 그렇죠. 탈 사람이 없죠. 네. 아, 요런 게 좀 다르다. 레인지로보는 전동이던데. 네. 윙윙윙 막 이거 막 윙윙 막 하잖아요. 네네. 근데 호피님 어차피 성격 급해가지고 아, 앞에 의미 없어요. 그거 기다리다가 안돼. 그 기다리다 출발해요. 네. 근데 요것도 뭐 그렇게 막 완전 싸구려 도시락 같진 않아요. 어, 여기는 약간 좀 도련님 도시락 같네. 아, 그렇죠. 도련님 도시락. 네. 야, 이런 거 좋다. 야. 어, 이런 신기능. 다그닥.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전동이니까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아, 그렇죠. 얘는 빨리 다다닥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근데 레인지로버 하루 종일 걸리는 거 알죠? 네네. 그리고 한번 펴놓잖아요? 네. 다시 못 넣어놔요. 아. 펴놓고 살아야 돼. 언제 다시 넣어놔? 근데 얘는 이제 빠르게 이렇게 탁탁 할 수 있고, 탁탁, 이렇게 탁. 어, 이런 거 좋다요. 오히려 이런 면은 저는 스포츠가 좀 더 난 것 같아요. 어차피 뒷좌석 태울 일 없으면은. 아, 얘는 오토바이오그래피라 뒤에 TV 달렸네. 네. 어, 여기서도 TV 다 볼 수 있잖아, 이거. 그래서 이 뒷좌석도요, 뭐 휠베이스 때문에, 어, 그냥 공간적인 측면은 굉장히 좀 만족스럽긴 해요. 아, 일단 여기 파노라마 선루프가 여기 기가 막히게 달려있긴 한데, 문이 요거까지밖에 안 열리네요. 아, 여기 뒤쪽에서도 이게 뭐 개방감은 좋은데, 이게 전 다 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열리면 안 되긴 하겠다. 그럼 거의 오픈카 사야죠, 그러면. 거의 차이 뚜껑 열린 거 같아요, 다 열리면. 그래서 요 정도까지밖에 안 열리고, 이게 바가 다 달렸네요. 요것도 근데 이거 재질이 딱딱하거나 그냥 완전 플라스틱. 전복됐을 때, 받거나 아~ 했을 때, 막 머리 다치고 이런 막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게 다 플라스틱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아, 우리 더글로리의 김두현 대리님. 아, 안녕하십니까. 괜찮죠? 이렇게. 아, 근데 요거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돼요? 사실 디젤 말고는 네. 가솔린은 좀 많이 오래 걸려요. 한 어느 정도요? 평균 한 8개월 정도. 8개월이요? 네. 그럼 8개월 정도 대기를 해야 가솔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인은 뭐 딱히 없겠죠? 할인은 없고요. 네.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일단 뭐 한번 연락을 주시면 빨리 받는 건 제가 어떻게든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아, 개인 능력? 그니까. 그렇죠. 아, 개인 능력. 인기가 많은 차다 보니까 좀 오래 기다려야 되긴 하네. 아무튼 어, 축하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지금 오늘. 아, 진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 호객님. 호객님 나왔다. 바로 호객님 나왔다. 호객님. 호피디님이라서 호객님. 호객님. 자, 이제 가시죠. 어때? 어때? 첫 느낌 어때요? 아, 이제 앉았는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아, 그쵸. 여태껏 네. 저 혼자 다 앉았죠? 네. 그 의자 되게 푹신하지 않아요? 의자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쪽 시야가, 어이 차가 시야가 역시 레인지로만 시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높으니까 우선. 네. 야, 이게 한 방에 안 도네. 아, 이게 네. 저도 이제 후륜조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반도체 이슈도 그렇고 옵션을 네. 아마 추가를 해야지만 저희가 봤던 그 후륜조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건 후륜조향이 없으니까? 네. 아, 레인지로버 못지않게 시야도 넓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가죽 느낌도 되게 괜찮고 다시방이 2단으로 열리잖아요, 이거. 아, 좋은데요? 어, 여기 서랍장 들어있고. 네. 어, 이 다시방 2단은 레인지로버밖에 없잖아요. 어, 이 시인성 이런 거는 운전하면서 이제 시야랑 이런 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끔 네, 화면이 잘 되게 커서 것 같아요. 역시 레인지로버는 요 네. 이런 가죽의 느낌, 이런 고급스러움 있잖아요. 네. 어, 이런 것들이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이 화질 죽인다. 아, 좋은데. 네, 저희처럼 이제 노안이 시작된 분들한테는 네. 어, 이건 뭐 이 화질이 좋아야 돼, 그렇죠? 아, 이게 막 투명으로 나오고 요즘 뭐 시세가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디젤 차량은 안 타봤지만 디젤 차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번 가까운 전시장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둘 다 비교 시상 해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오피디였습니다.